뭐 하시는 거냐고요. 아니 근데 좀 불편했어. 보통이라면은 조금 추근적대다가 아니면은 말고 이렇게 되는데 그 새끼는 심해. 시계가 왼쪽에 있었거든요. 왼쪽 벽에? 시계 보려고 왼쪽 벽에 보면은 항상 그 아이랑 눈이 마주쳤어요. 걔가 제 왼쪽에 왼쪽 한 분단 조금 떨어졌었거든요. 왼쪽. 근데 왼쪽 볼 때마다 계속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. 시계 볼 때마다. 이 새끼 뭐지? 이랬는데 밥 먹을 때도 제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제가 밥 먹을 때도 지팝 안 쳐먹고 나만 쳐다보는 거야. 그래서 뭐지? 그래서 내 친구한테 야 저 새끼 아직도 보냐? 이러니까 아직도 보는데?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. 몇 달이나 이어졌어. 밥 먹을 때마다 그 새끼가 쳐다보는 거 존나 부담스러워가지고 왜 이렇게 불편하지? 시계 볼 때도 계속 눈 마주치는 것도 존나 불편했어요 진짜. 그러다 보니까 걔가 너무 싫어졌어. 막 그러다가 이제 남자애들끼리 여자애들 외모 랭킹 세우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 남자애가 외모 랭킹 썼었는데 남자애들이 그거 가지고 놀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내가 1등이었던 거예요. 진짜 별로다. 어떻게 여자애들 외모 가지고 랭킹을 매길 수가 있어? 이렇게 말했는데 내심 기분은 좋았어.